왜? 뭐안 시킬게. 심부름 안 시킬게. 거짓말 하지 마. 다음 날 지은이가 없는 무녀도 하루는 참 심심합니다. 혼자 노는 게 재미가 없어 아빠를 찾아왔는데 같이 놀아주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중학교? 응? 중학교?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 응. 지은이는 나간다는데? 나가래. 지은이 나가도 돼? 막상 상상을 해보니 무슨 재미로 학교에 다닐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빠. 이럴 땐 섬에 들어오게 만든 자신의 결정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살라고 사업을 했다가 힘들어졌어요. 어디서 육교 밑에서 아이들하고 하루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미안쳐. 미안쳐. 자신 때문에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영 편치가 않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군산에 나갔던 지은이가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꽃게가? 어. 희귀 멸종 위기게. 지은이를 제일 반겨주는 사람은 역시 지섭인데요.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함께 놀거리도, 할 얘기도 너무나 많은데요. 친구가 없었으면 아마 이곳 생활이 이렇게 재밌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젠 서로가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지은아, 너 우리 내일 신풍채 들어오는 거 알지? 기분이 어때? 재밌을 것 같아. 신풍채 들어오면 반겨줄 거야? 그럼 안 반겨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데? 여자애가 친하게 지낼 거야 나? 진짜 가지 말라고. 가지. 걔가 너 안 친하게 한다면? 안 친하게 하려면 안 친하게. 아, 하지 말라고. 와! 어떤 애가 왔으면 좋겠어? 지은이처럼 친한 이쁜 애. 아 이쁜 애. 아 이쁜 애를 나 말짓이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섬에 찾아올까요? 다음 날 군산에서 오는 친구들을 맞으러 갈 준비가 한창인데요. 선착장까지 자전거로 마중을 가기로 했습니다. 선유도 선착장. 자 출발 갑시다. 야 일렬로 일렬로. 도시 친구들은 이곳 아이들과 짝이 되어 1박 2일을 보내게 됩니다. 기대에 부푼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은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거 타면 돼요. 내색은 안 했지만 처음 만난 도시 친구가 서먹하긴 지섭이도 매한가지입니다. 서먹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 위해 갯벌에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아, 됐어. 아! 나 이것도 있는데? 나 이거 해줘. 아직까지 말붙이기는 단짝 친구가 편하기 마련이죠. 자, 갑시다. 출발. 이름 뭐지? 바다에 있는 뭐 사람? 개. 어깨 많이 잡는 거야? 많이 못 잡아. 공룡들이라서. 공룡들이 뭐야? 알배서 새끼를 낳을 시기인데 만약에 지금 다 잡아버리면 알을 못 낳잖아. 그 다음에 못 먹잖아. 엄마.
지섭이와 달리 지은이는 도시에서 온 여자친구가 낯설고 불편하기만 합니다.